성현 오빠? 전 분명 성현 오빠라고 불렀는데 왜 대답하신 건지. 부회장님 혹시 이름 바꾸신 적 있으세요? 예전 이름이 이성현이었던 거 아니에요?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군. 지난번에 사모님께 유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릴 때 저 분명히 들었어요. 우리 현이라고. 저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요. 김비서, 잠꼬대에 너무 큰 의미 부여하지 마. 난 그저 김비서 목소리가 들려서 습관적으로 대답했을 뿐이야. 이만 가지. 바래다 줄게. 분명 자기 이름에 대답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는데. 지난번에 사모님께 유괴 사건에 대해 말씀드릴 때 저 분명히 들었어요. 우리 현이라고. 저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요. 같이 가자. 혼자 가긴 싫어. 너희가 같이 가자. 할 필요 없어. 다시는 너 울게 하고 싶지 않아.